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리버입니다. 고객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성우 캠핑카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에 샤워 텐트를 장착을 원하셨습니다. 성우 캠핑카 특징이 루프탑 텐트가 있어가지고 요 측면에 레일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성우 쪽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브라켓을 구해가지고 오셔야지만 어닝을 달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예, 성우 캠핑카만 그렇습니다. 파핑카와 올라라는 커피숍 대표님이십니다. 이 차는 캠핑카로도 쓰시지만 뭐 출장 커피숍 하실 때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매장에 그 델타 맥스를 구매하러 오셨다가 또 추가로 구매하러 방문하셨습니다. 피크 샤워 텐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시고요. 열면 예, 끈이 총 네 군데 있습니다. 바깥쪽 끈 두 개 먼저 풀어주시면 예, 이렇게 샤워 텐트 원단이 흘러내려오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요 샤워 텐트 지붕을 막을 수 있는 거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쓰시면 되고요. 어차피 안쪽에 두 개의 끈이 있습니다. 예, 두 개를 풀어주시고 풀어주시면 이 관절이 있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펼쳐주시고 예, 밀어주시고 예, 이렇게 펼치면 요 관절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접기 위해서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폈을 때는 예, 이렇게 예, 고정이 되고요. 밑에 하단 부분은 이렇게 당기시면 됩니다. 예, 새 거기 때문에 원단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관절이 이렇게 펼쳐지고 접으시려면 여기 버튼 누르시면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만 하면 끝났어요. 여기 위에 끈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늘리거나 줄여서 적당한 위치까지 해주시면 되고 원단을 좀 당겨가지고 원단을 당겨서 예, 팩다운 해주시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앞쪽 이쪽 편으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지퍼를 여시고 예, 들어가시면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좌쪽에 지퍼가 있어서 예,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천정이 뚫려 있는데 여기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여름엔 덥고. 그리고 이런 거는 샤워 같은 거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특징인 LED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USB 타입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가지고 계시면 여기 끼우시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쪽에는 은박으로 되어 있어요. 은박. 적은 뒤쪽에 이렇게 브라켓이 있어서 브라켓을 약간의 가공을 해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샤워 텐트는 말 그대로 샤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뭐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하는 방법은 지퍼를 다 하시고 위로 당겨 쓰신 분들 좀 느슨하게 이렇게 좀 한 뼘 반 정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이쪽 부분이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 부분을 먼저 넣으시면 돼요. 넣을 때는 그냥 미시면 안 되고 안쪽에 있는 관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원단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아까 그 끈들이 있어요. 상단 요 끈 묶는 부분이 이렇게 간섭이 나지 않게 좀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버튼 눌러주시고 감아주시고 감으실 때 이 상단 부분이 씹히지 않도록 조금 위로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가 걸리지 않도록 봐주시고요. 이쪽 양쪽에 프레임을 먼저 묶어주시고요. 두 개는 많은 건 제가 해보니까 이게 듬성듬성 하면은 부피가 커져가지고 지퍼가 잘 안 당기니까 이렇게 공기를 좀 빼주시면서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너무 공기가 많으면 잘 안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안쪽 프레임 두 개를 먼저 묶어주시고 이 원단 올려서 바깥쪽 긴 원단을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는 이 원단을 묶기 위해서 길이가 좀 길어요. 이렇게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하고 LED는 요 위에 얹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뚜껑 부분은 여기 상단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 피크 샤워 텐트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